깔끔할 뿐입니다. 아, GR3가 어저께 사전 발매돼서 핫하긴 한데 이슈가 몇 가지 있었죠. 보시면은 여기 이걸 돌리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같이 돕니다. 이게 버튼이라서 눌러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화이트 밸런스 버튼 얘를 눌러 안쪽을 누르는 것보다는 이 바깥쪽을 누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조도 AF 속도가 느린 거, 네, 그거 속도가 느립니다. 느린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는 현재까지 저는 딱히 불편한 부분은 잘 못 느끼겠는데, 일단은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거입니다. 얘가 판때기가, 안에 있는 판때기가 도는 거, 움직이는 거,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이게 사실 안쪽이 잘 안 눌러져요. 네, 이걸 누르면은 OK 버튼을 눌러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눌러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보신 것처럼 끝을 누르는데도, 보시면 여기 AF 조작하는 이게 떴죠. 이런 것처럼 불편한 것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네, 분명히 이거 오른쪽 옆에 이걸 누른 게 아니에요. 휠을 누른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이걸 누른데도 누르다 보면은 이 안에 OK가 같이 누른다는 점이죠. 네, 이 점은 고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